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의 안정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한아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는 주로 확진자나 격리자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감염병 스트레스는 확진자나 격리자, 격리 해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네, 지금 가장 근접하게 관리하고 계신 의료진들이나 방역팀들, 여러 가지 행정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도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이용해 주시면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시나요? 지금 현재 격리되어 계신 분들이 좀 가장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격리자분이 내가 왜 그 장소에 갔을까라는 죄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전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불안과 우울은 좀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걸 주제로 저희가 안정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나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일반 분들은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힘들 때는 가까운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심리면역 안내서라고 제작했는데요.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있고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힘겨워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로 인해서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야간 중에도 저희가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상담 번호 1577-0199번이 있어요. 일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저희 모두 마음 건강 꼭 챙겨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